저희가 오늘 어전에는 걸는 게 없어요. 어부에는 한 5,000보, 16,000보 정도를 걸는데 어제처럼 마냥 걸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한 급행이요. 나오실 때에 급행이요. 목을 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버시고 오늘 저녁에는 일단은 시간을 보면서 저녁 식사는 중국식으로 드실 건지 한식으로 드실 건지 제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호텔에 와서 마사지료 받고 이러면 오늘 일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에는 이제 또 내일 일정에 대해서 어제는 뭐 심리화랑 보시고 오후에는 대역복을 보시고 저녁에 공룡 보시고 네, 모레는 허수 하나가 남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도 원시 상태 그대로 네 인간은 사람들은 좋고 산만 수려한 바위가 있고 이래봤더니 3억 8천만 년 전에는 여기가 바다였구나. 그리고 2천만 년 전부터 바닷물이 빠지면서 지각변경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우리가 어제 봤더니 이런 산이 형성이 되었고요. 봉우리는 금강산의 10배 봉우리. 그래서 봉우리 하나하나를 이름을 달아줄 수가 없었어. 봉우리 87년에 탄생이 됐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우리가 오늘 오후에 산을 보는 마지막 코스, 황석태라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천문산 국립공원이 비준이 되었고 이래서 84년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99년도에 장가계를 옛날엔 대용현이라고 했고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 황석제하고 김해공항도 없었고 김포공항이 있을 때였습니다. 네, 99년도에 김포공항이랑 중국 계림하고 직항이 떴어요. 까지 오셨다가 계림에서 잠깐 구경을 하고 어디로 가셨냐면 저기 그 유수까지 버스를 6시간 타고 와서 저녁 기차 11시 기차를 타면 아침에 8시에서 9시에 여기 도착을 합니다. 네, 도착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릉원고 지금 30분 거리죠. 그때는 길 비포장이라서 2시간을 갔대요. 2시간을 3기를 타가 그래서 그때 손님들은 비행기만 8시간 기차를 26시간 버스를 8시간을 버스를 10시간을 타고 장가계 구경을 오셨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장가계 고속터미널이 생겼고 2001년도에 어제 우리가 내렸던 그 공항은 작년 재작년에 17년도에 새로 만들어 놓은 공항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그마한 한국의 양양공항 가보셨어요? 양양이 이제 사드 때문에 16년도에 이제 몇 년도부터냐면 15년도에 청주, 무안, 제주도 그리고 서울만 빼고 부산, 대구 이렇게 다 직항이 떴었어요. 그러다가 사드 때문에 11월달부터 모두 많이 찾아가 뵙고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다가 묘지를 사가지고 나 땅을 사서 묘지를 해놓고 울고 불고 제사상을 차려봤자 뭐하나 살아있을 때 잘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가서 죽어봐. 내 와이프, 내 남편은 더 젊은 남자, 여자를 껴안고 살 거라. 내 돈은 내가 쓰지 않고 죽으면 은행에 있거나 네 그거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제사 문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단은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살이나 매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나중에 명절 때 있죠. 이제 정리 라는 가이드. 한국 손님들이 가면 당연히 우리말을 할 줄 아는 가이드가 통역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오시면 우리가 여기는 진짜 우리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닙니다. 여기를 오시면 어제 식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식당에 가보면 첫째는 뭐가 없습니다. 물티슈가 없죠. 네, 경강지에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같으면 식당에 서비스가 없어요.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가 없지만 음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푸짐하게 나온다는 거죠. 물티슈는 안 주지만은 상추 같은 것도 달래도 더 주고, 네. 우리가 공깃밥도 주세요 했더니 돈은 안 받아요. 우리 한국에는 고기를 드시는데 공깃밥 하나 얼마 받습니까? 1,000원을 받잖아요. 여기는 김치도 주세요, 고기도 주세요, 반찬을 더 주세요 해도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티슈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면 스미마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90도 경기를 하면서 스미마신 하지만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거는 그 일본 민족입니다. 네. 그런데 서비스는 엄청 좋아요. 언제나 얼굴에 웃고 상냥하고 그런데 나오는 음식은 얼마 나와요? 조금만큼 나옵니다. 네. 더 달라면 돈을 받아요. 네. 이제 식당에 같은 데 가도 웃진 않고 입 빠진 그릇도 나오지만은 음식은 푸짐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투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한국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빠진 그릇도 많이 나올 거고, 휴지, 뭐, 이제 관광지에 가셔도 휴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게, 중국에는 예로부터, 어제도 우리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타시고 내려오시는데, 그, 비자를, 해관을 통과할 때도, 한길갈치 직원들이 다 입이 일만큼 나오고, 막 이제 웃는 얼굴은 없고, 막 다 화가 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국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로, 생글생글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만은 여기에서 그 사람들 우리한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를 받았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 이제 무뚝뚝 합니다. 그러지만은, 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런 문화이고, 그래서 하시지 말고, 우리가 또 서비스가 좋은 한국이랑 비교를 하시지 말고, 네, 여기는 어디까지나 또 중국에서도 엄청 시골 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마음으로, 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많이 편해요. 네. 그래서 온전히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장가계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진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일정을 어떻게 바꿔서 보이면 하나라도 잘 보실 수 있을까, 그 가이드들이 그 일정을 짜는 게 엄청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번 날에도 우리 손님들이 25분이 오셨는데 4박 5일 여기만 어디다 더럽다 생각해도 입으세요. 예. 네. 옷은 빨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요즘은 그 저번에 사고도 생겼고 해서 무조건 안전 때문에 입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도 말 안 드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 참. 예, 네, 아니. 저요? 네, 제가 바로 보봉호수입니다. 보물복자에 우리가 보물이 봉자를 사서 우리가 보봉호수. 총 길이는 2.3km입니다. 자, 2.3km고요. 왕복으로 우리가 2.3km를 유람선을 타고, 우리가 그냥 왕복으로 있잖아요. 유람선을 타고 구경하는 게 바로 보봉호수 코스인데요. 우리가 보이는 여기 호수가, 호수 보면은 호수 물의 깊이는 얇게끔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우리가 저 상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여기 양어장 하려고 댐을 막아놨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리고 제일 깊은 데는요, 앞에 가면은 제일 깊은 데가 이제 100m가 넘거든요. 예, 우리 한국 분들이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72m 다 안 보일 겁니다. 예, 그 자리를 그쪽에 선택했기 때문에. 왜냐면은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고 위치를 기억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 요 바위를 보면은 뭐가 같아 보입니까? 우리 보봉호수는요, 바위가 보통 동물 형태로 이름을 많이 봉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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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봉황은요, 이거는, 봉황 보셨습니까? 예. 어디서 보셨어요? 그림으로. 예, 항상요,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 30%만 듣고, 뭐가 같다, 잠깐 남자가 나왔거든요. 하여튼 목청을 들으니까 목청도 좋지만은, 내용을 모르시죠? 뭐라고 하는지. 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 하면은, 그냥 다른 게 없습니다.
당각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산수 풍경 여러분들이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이 장각의 남녀노소가 모두 우리가 즐겁게 방귀 하는 거 있었잖아요. 노래 한 구절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근데 구경을 잘 하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뭘 잘해야 되겠어요? 여행에 와서 첫째 구경을 잘 하시고 우리가 관광을 잘 하려면은 뭘 잘해야 됩니까? 나이도 말해줘. 그렇지. 이따 선물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가이드 잘 따라주고 가이드 말을 칩니다. 우리가 현재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100m가 넘어요. 네. 네. 우리 해병대도 나오신 분 없으십니까? 도전을 해보셔도 돼요. 100m가 되는데요. 네, 목청은 좋은데, 네, 목청은 좋은데 조금 박수가 소리가 약해서 그래 조금 더 높았으면은 쟤보다 더 키도 크고 더 이쁜 애가 나오거든요. 여기 말씀 내가 맞는데 뭐 언제 나오는가? 아, 일단 설명은 뭐 이런저런 드리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바위가 뭔 바위일까요? 또 뭐가 같아 보이는지 동물 모형을 한번 보시면은 뭐가 같아 보이니까 맞네요. 뭐 가이드가 설명을 다 하고 왔네 그냥. 아니 아니요. 낙타봉이다. 낙타 설명이네. 네, 낙타봉입니다. 낙타봉의 동물 이름으로 많이 다루고 그것이 바로 낙타봉이거든요. 예전에 설명했던 다리가 뭐냐면은 그 다리가 예전에 우리 토가족 여기 민족분들이 발렌타인처럼 비슷하게, 그래서 저기 남자 여자가 모여서 노래로 하는 민족이다 보니까요, 노래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기 그런 그 풍속이 많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앞에 가서 여자 앞에 팔을 있잖아요. 남자도 그러면은 슬쩍 와갖고 남자 이 뒤꿈치를 발로 한번 쳐주면은 너 사랑을 이게 좋아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 네, 말도 필요 없어요. 예전에 전라도에 오신 분이 있잖아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여기 우리 전라도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전라도 또 계시네. 네, 전라도에 오신 분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폭포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인공폭포인데요. 폭포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출퇴근 폭포예요. 때 되면은 수문을 막아놔요. 그래 폭포가 안 흐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직원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출근하신 분이 또 아, 저 아까 노래하니까 저렇게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남자가 따로 남자 나왔네. 지급처. 자,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보통 가이드가 이제 설명이 거진 끝납니다. 끝나고 우리가 호수에서는 혹시 가이드님 얘기했는지 뭐 노래자랑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갑자기 마이크를 지워주면은 머리가 또 생각이 안 나. 우리는 노래방 스타일이잖아요. 노래방이 이게 다 들리는.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바위를 아까 설명을 못하랬는데 두꺼비 바위입니다. 네, 두꺼비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 일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착하는데 혹시 노래 자신 있다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번만 좀. 마음이 좋겠어, 맛있어요. 자주 입다는데 자주. 같이 반상 손수 나가
辛苦了啊！领牌箱之后就跟着行了啊！출연료 달라고 할 텐데.